오랜만에 대표팀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오랜만에 보는 선수들도 있고 오랜만에 또 감독님, 코치님들 다 뵈서 너무 좋고 이번에 스페셜 매치를 하게 됐는데 좀 힘든 지금 시기에 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잘해서 재밌는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희가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황만한 아우가 없지만 아우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수들도 그런 기사를 보고 좀 더 강하게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아우가 괜찮다라는 걸 좀 상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마음적으로도 기쁘고 지금 신나는 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기회가 또 몇 번뿐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정말 진지하게 훈련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왔습니다. 그냥 딱 이름의 명단이 올라왔을 때 아 이제는 나의 또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줘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 또 기회 더욱더 저한테는 소중한 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일단은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힘으로 이제 밀고 가는 힘 드리블이라든지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또 탈압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할 예정입니다.